영어의 기본은 회색이다.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진로를 선택을 했어요. 근데 남자들의 경우는 대부분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진로를 선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진로 중에 하나가 바로 공무원 시험이죠. 여러분, 공무원 시험에 뭐가요? 영어가 출제가 됩니다. 이런 공무원 하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은 우리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영어의 기초가 없어. 그런 학생들을 위하여 공포자 공무원 영어 공법을 제가 한번 소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아, 소리 좋았네요. 아, 소리 좋았네요. 제가 2012년도부터 해서 2014년도까지 내가 우리 강주 시내에 가면 여러분, 경찰 영어 전문 학원이라는, 즉, 호남고시 경찰 전문 학원이 있었어요. 제가 거기서 제가 한 2년 정도 근무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공무원 시험은 그때 주로, 지금하고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요. 문법 나왔으면 독해 나왔으면 어휘 위주 이 정도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2022년도잖아요. 그래서 2022년도는 공무원 시험 출제형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한번 잠깐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우선 총 20문제가 출제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어휘하고 수거 문제가 4문제, 그다음에 생활 영어 문제 2문제, 그다음에 영어 문법 문제가 4문제, 그다음에 독해 문제가 10문제. 그래서 총 20문제가 출제되고가 있습니다. 많이 출제되는 쉬운 문제가 당연히 뭡니까? 당연히 독해이겠죠, 독해. 근데 이 독해 문제가 거의 수능 유형하고 똑같아요. 공무원 영어를 준비한 학생들이라면 수능 영어를 보는 게 아마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럼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이 중에서 우리가 공부를, 자, 내가 영어를 공부한 지가 오래됐고, 그다음에 영어를 잘하지도 못한다, 즉 영포자다. 그러면 여러분,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학생들이 생각을 할 겁니다. 왜? 첫 번째요, 영어 문법을 해야 된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때 뭐 우리 공무원 강의를 할때 영어 문법을 먼저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선생님들도 영어 문법을 먼저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대부분의 학생들도 영어 문법을 공부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영어 문법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영어 문법을 시작하잖아요. 영어 절대 영어 문법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영어를 어느 정도 공부한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딱한 사람 있어요. 그한 명이 바로 누구예요? 그한 명이 접니다. 한 2, 3년을 공부했는데도, 와, 영어가 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제가 영어가 너무 실력이 없었기도 하지만, 공부 방법, 왜 영포자들이 영어 문법 공부부터 시작하면 이렇게 제가 주장하듯이 100% 필패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그 근거를 한번 제시해 볼게요.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 학창시절에 뭐 공부했습니까? 영어 문법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어때요? 영어 잘해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저는 여러분 문법을 거의 강의를 먼저 하지 않습니다. 독해가 된 후에 저는 문법 강의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아하, 문법을 시작하면 어때? 문법이 는다 안 는다? 안 는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뭐라고 그래요? 문법을 공부해야지만 문장의 구조가 보인다. 그래서 해석을 잘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막상 문법 강의를 들어봐요. 대부분 선생님들이 뭐예요? 대부분 선생님들이 문법 공부한다고 하지만 정답을 찾는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어려운 문법 설명만 하잖아요. 문법 강의 들어갔고 이러면 해석 늡니까? 해석 절대 안 늘어요. 저도 과거에는 그런 줄 알고 그런 식으로 했지만 제가 아이들을 직접 가르쳐 보니까 아, 그게 아니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든 언어의 기본은 뭐예요? 해석이에요, 해석. 해석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문법 공부를 하든지 독해 공부를 하든지 그 다음에 리스닝 공부를 하든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국어 배울 때 여러분 해석도 못하면서 문법 배워요? 그렇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해석을 읽고 우리가 독해가 되고 난 다음에, 즉 해석을 할줄안 다음에 문법 공부를 할 건지 뭐 무슨 공부를 할 건지 이렇게 정하잖아요. 근데 유독 영어는 왜 그렇게 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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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지 참 이해가 안. 공부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쓰여 있는가? 한번 읽어보세요. 한글도 읽지 못하면서 문법 공부하는 이들이 아주 많죠. 여러분, 외국인이 한글을 공부할 때 여러분 어떻게 공부할까요? 외국인들도 어째요, 여러분? 한글을 공부할 때는 읽기를 먼저 공부해요. 읽기. 이 읽기를 먼저 공부한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뭐 문법을 공부하든지 뭘 공부하지? 문법부터 공부하는 외국인이나 어린이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기초가 없는 영포자들이 영어를 가장 빠르게 적응하는 방법 바로 뭐다? 바로 해석입니다. 해석. 해석이 될 때, 즉 영어책이 해석이 되고 나서 문법 공부를 하면 그때야 어쩐다고 영어 문법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무원을 준비하는 영포자들이 혹시 있다면 어쩐다고? 공부 방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뭐? 문법이 아닌 뭘로? 해석 공부로. 아시겠죠? 영어 문장과 딱 친해져야 돼. 즉 어떤 독해책을 딱 읽고 나서 내가 이게 뭔 소리지? 이게 되었을 때 문법 공부를 시작.
그러면 공무원 시험에서 의 문제가 이네 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의 문제가 네 문제 정도요. 그죠? 근데 한번 봐봐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밑줄 친 부분은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시오. 그래서 영어 문장이거든요. 이렇게요. 이게. 그래서 unravel이라는 단어와 같은 뜻을 골라라. 지금 이런 뜻이에요. 제가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For years, detectives have been trying to unravel the mystery of the sudden disappearance. 파란 밑줄을 그어놨잖아요. 그러면 이거 모르더라도 여러분, 이 파란, 이거, 이 파란색 이 부분만이라도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 영상을 제가 이걸 이렇게 밑으로 한번 해석을 딱 해봤어요, 여러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자, 몇년 동안 탐정들은 시도해 오고 있다. 언레이블을 하려고. 자, 신비를 갑작스러운 실종의 두 형제요. 즉, 갑작스러운 두 형제의 실종 후 신비를 언레이블 하려고. 시도해 오고 있다 이랬죠. 이때 unravel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1번 풀다, 창조하다, 모방하다, 퍼블릭 사이즈 선전하다. 당연히 뭐예요? 이때 신비를 풀려고 시도해 오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독해가 즉 해석이 되면 우리가 이렇게 모르는 단어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어쩐다? 유추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어쩐다? 해석 먼저 공부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문법. 그 다음에 어휘 이런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어때? 합격할 수 있는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다. 그 이야기. 저는 약 2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뭘 연구를 했냐면 왜 아이들이 영어가 이렇게 참 쉬운데 왜 해석을 못하지? 영어를 왜 못하지? 왜 이렇게 영어를 싫어하지? 그러한 이유를 분석을 해봤어요. 제 나름대로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뭐예요?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기초가 없는 학생일수록 뭐예요? 문법 공부를 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때 보통의 학생들 있잖아요. 문법 공부하면 대부분 영어 100% 필패입니다. 영어를 잘하려면 여러분 문법을 공부하면 안 돼요. 뭐요? 해석을 공부해야 돼요. 해석. 그래서 제가 아하 우리 친구들이 해석만 잘한다면 어느 정도 어쩐다? 영어 공부를 잘할 수 있겠다라고 싶어서 제가 구문독해를 써 놓은 거예요. 근데 진짜로 구문독해를 써 넣어 보잖아요. 아주 대부분의 학생들이 영어에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아 영어 어려워서 못 해요. 이런 소리를 한 친구들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공무원 영어 합격 기간을 단축하고 싶습니까? 영포자 여러분들, 그럼 어때요? 해석 먼저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기초 구문독해 책한 달, 그 다음에 심화 책한 달, 이게 두 달이면 이 책이 끝날 거예요. 단어를 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두달 정도만 딱 공부를 하면 중3 교과서 정도는 아마 술술술술 읽을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문법 공부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장문독해도 공부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훨씬 더 영어가 쉬워질 겁니다. 100% 장담합니다. 감사합니다.